저희 새참 좀 해갖고 올게요. 아, 예. 네.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니까. 마냥 이쁜 우리만.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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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다리 아프신데 앉으세요. 아이고 어떻게? 아 진짜 이쁘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 진짜 이쁘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뻐해 주셔서. 아니 아까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고. 이 모시는 것보다 할 게 엄청 많아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도와드리고. 빨리 일을 도와드리고. 예, 예. 맛있는 것도 먹고. 이거 좀 제일 이쁘겠다. 빨리 일하러 가볼까요? 어, 뭐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 네. 오. 합니다. 근데 이거 저기 어머니 올라가세요. 아. 와, 어머니 멋지신데요? 어머. 오, 야, 어머니. 오. 출발. 이 차가 어머니의 친구네요. 발이 된 거지, 얘가. 엄마의 발이 돼. 맞다. 엄마의 발이 돼주는.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오, 여기가 밭이에요? 네. 어, 이거 타고 들어가요, 여기까지? 네. 오. 하우스 세동과 노지까지 어머니네 밭이 꽤 넓네요. 농사철인 요즘 해야 할 일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네. 여기 와서 여기 와서 한번 찌르고 두 알. 두 알. 톡톡. 두 알. 아유 잘하네. 그리고 이거 묻어줘 이제 이걸. 이걸 이렇게 묻어주고 콩 묻어주고. 요즘은 한창 옥수수를 심는 철인데요. 허리 굽혀 일하는 게 꽤 고됩니다. 어, 어서 많이 보신 분인데. 아, 안녕하세요. 아, 바쁘시네요. 네. 아, 네네. 아유. 저희 새 참 좀 해갖고 올게요. 아, 예. 네.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니까. 브레이크, 브레이크. 어이. 됐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 골바르게 내가 해드려. 어, 수도 없어. 어, 이게 보기하고 달라 어려운데요? 아, 이게 전진우진을. 오, 힘이 가세요, 어머니. 야. 새참 팀이 떠나고 아버지와 양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여기 요 잡초들 좀 쭉 뽑아 볼까요? 네, 예, 예. 이렇게 긁어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긁어만. 아. 이제는 손을 좀 놓아도 되련만 땅 노는 걸 보지 못해 매년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어, 대부분 밭 그 고추 걱정 많이 하세요. 뭐 밭 걱정, 고추 걱정인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무릎이 더 큰일 나는데 무릎을 더 신경 써서 아프시죠? 아프시죠? 건양도시 아프시죠? 예, 저도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무릎이 아파서 이게 좀 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몇 년만 하면 무릎이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농사일이라는 게 지금 잠깐 이게 5분 10분밖에 안 했는데도 이렇게 무릎이 뻐근하거든요? 평생 땅에 기대어 사는 농부의 일생 허리를 다리를 굽혀가며 농사일을 했으니 어디 성한 데가 있겠어요? 그 고생이 눈에 보입니다. 아버지와 양쌤이 손발 맞춰 하우스 일하는 사이 저흰 새참 만들러 왔어요. 제가 이렇게 엄마들 만나보니까 일을 하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치마도 제가 장만하고 요 고무장갑도 장만하고 이 요리할 때 쓰는 또 라텍스 장갑도 준비하고 제 출장 용품입니다. 취 따로 가세. 갑시다. 딸. 취 따로 가세. 어머니 이거 저거잖아요. 봉숭아. 봉숭아 아니에요? 나는 다. 아니 이거 봉숭아 아니에요 이거? 난 빨간거 피는 건데 저. 어 그렇구나. 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아 세상에. 새들도 나비도 놀러 왔다 쉬어가는 이곳.
아버님의 보물 같은 사랑이 담긴 어머니만의 정원인데요. 자연 그대로 담은 정원에 반해버렸습니다. 원앙새가 매우 앉아있는데 원앙새가 아주 얼굴을 이렇게 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어중룩해 다정해. 너무 이뻐지겠어. 정원 끝자락에는 나물들이 가득한 밭이 있는데요. 새참 재료도 여기서 찾으실 모양입니다. 반대도 있고요. 네. 이게 반대. 네. 또 저 미나리 싹. 씨. 네. 자. 또 이건 삼이야. 삼. 삼. 삼? 쭉. 아. 뭘 알아야 따지 제가. 이곳이 나물백화점이 된 이유 짐작이 되더라고요. 저 북미산 아주 높은 봉다리에 저기 거기다 나물 해갖고 왔는데 뭐 내가. 아니 저 멀리까지 올라가셔서 나물을 해오셨어요? 여기 중간으로 인도까지 났어요. 근데 이제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제 심어놓은 것만 드시는 거네. 네, 그래도 이렇게 심어놓으니까는 내가 하실 때 이렇게 먹으니까 좋아. 추억의 밭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요거 하나 또 요거 아유 맛있게 생겼다. 이제는 보고서는 아우 예쁘다가 아니라 아유 맛있게 생겼다. 아 맛있겠다. 생겼던 거. 이게 뭐요? 참나물. 참나물. 향이 아주 좋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요? 내려갈까요? 힘드시니까? 괜히 또 엄마 무릎 아픈데 내려오실 때 힘드니까. 그럼 맛있는 나물 부침개 만들러 가볼까요? 제가 씻어가지고. 이거 뭐 농약 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먼지만 털면 되지 뭐 그죠? 이거는 무공해. 약도 안 친 거고 먼지, 흙먼지만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 그 열어봐. 앉아. 앉아. 여기. 그렇지. 아싸. 아싸. 입들이 오봉. 오봉. 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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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봉. 알아듣죠, 또 오봉. 뒤지게. 뒤지게. 조그만 데. 네. 식용유 찾아가, 식용유. 식용유. 간장만 있는데요. 아무요? 자, 저 이제. 냉심 좀 해봐. 김치 쫑쫑 썰까요 이제? 아 김치 쫑쫑 썰기 참 힘들다. 찾아야 될 게 많아. 숨은 그림 찾기. 아니요 어머님이 지금 밭에 계시는 아들하고 아버님 때문에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배고프실까 봐. 이제 뭐 한 손으로도. 잘하네. 먹다나마 그래도 김치 지금 넣을까요? 섞을까요? 요 정도면 섞어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이런 말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결과적으로 난 아들이 더 좋은데. 나 서운한 거 보였어요? 화면에서? 에이 서운하면 안 되지. 아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옥수수도 진짜 한 바꼬랑 더 앞서 나갔는데. 알았어. 손했어? 내 누나 그래? 네. 에이, 딸이 더 좋아. 내가 말을 실수한 것 같아. 아니요, 됐죠. 아들은 하루 잤잖아요. 기다리실 두 분을 위해 서둘러 새참 배달 갑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놓고 마음이 바빠도 챙길 건 챙겨야죠. 부침개에 딱 맞는 음료수에 반찬까지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래. 안 켜졌네. 급변 그래. 아, 이제 켜진 것 같다. 맞아. 이제 된 것 같다. 운전 경력 거의 20여 년인데 요 꼬마 차는 쉽지가 않네요. 방풍아, 시월아 갔다 올게. 우리 시월이는 궁뎅이가 왜 그래? 많이. 드디어 기다렸던 새참 도착이요. 아이고. 색깔을 다 줘요. 네. 야, 오늘 시간이 많이 짠.
사이좋게 다. 밖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밖에서 먹으면 공기가 요 공기가 집보다는 공기도 좀 있고. 새참도 챙겼겠다. 오늘 집안일 끝.